자, 두 팀이 왜 금년도 이전 1승 1패스 나누고 가졌냐는 뭐 지금 선수들의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알겠죠. 네. 성곡고등학교 청장급 3번 주자입니다. 강병호 선수입니다. 자, 밧다리를 주특기로 하고 있는 선수죠. 지난해 소년체전 우승을 차지했던 금년도 네. 신입생입니다. 그렇습니다. 1학년 선수고요. 이에마스는 윤서진 선수입니다. 자, 들배지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는 윤서진 선수죠. 아직까지 입상 성적은 없습니다만은 중학교 때도 좋은 성적을 가졌던 윤서진 선수. 자, 단체전을 구성하다 보니까 1, 2, 3학년으로 포진되어 있는데 지금 1학년이 주전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네. 정말 감독의 애로 사항을 이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학년 선수끼리의 대결입니다. 강병우와 윤서진. 자, 탑단계 양서서 오른쪽까지만 들어. 자. 첫째 판. 첫 번째 판. 자, 들어보려 합니다만 들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들어보는 윤서진. 자, 두 선수 맞배지기 계속 시도를 했죠. 네. 오! 아, 중심이 그대로 무너졌네요. 윤서진 첫 판을 가져옵니다. 밀어치기 성공합니다. 밀어치기 성공. 자, 아직까지 뭐 정말 풋내가 나는 그런 실험. 뭐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지만은 또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첫 실험 대회를 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오죠. 자, 덧거리를 시도했고 들어오는 선수를 그대로 당겨 붙이면서 밀어치기. 네. 자, 윤서진 선수에 잘 당겨 붙였죠. 그렇습니다. 공간을 주지 않았네요, 윤서진. 자, 이렇게 실험이 중심이 낮은 선수가 중심이 높은 선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기술. 당겨 붙이면서 밀어치기. 밀어치기가 쉬울 것 같으면서도 움직이면서 중심을 잡고 있고 따라가면서 그 중심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 찬스가 언제 열 번 움직임이 있을 때 한 번 포착인 찬스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기술인데 아주 정확한 찬스를 포착하면서 첫째 판을 가져가는 홍서진 선수가 밀어치기 기술을 성공해서 이겼습니다. 1대1 상황에서 세 번째 경기 청장급 경기입니다. 홍 선수 다리 모세요. 양 선수 앞으로 봐. 손에서 빠져봐. 뭐 주요 전적이 좀 예, 없는 선수인데 그냥 첫 판을 밀어치기로 잘 가지고 옵니다. 자, 우리 오늘 고 학상 김성률 장사의 그 타이틀을 걸고 하는데 학산배 전국 장사 실험대 아닙니까? 그렇죠. 1948년에 태어나셔서 2004년에 운명하신 56세에 단명을 하셨지만 우리 실험에 정말 많은 족족을 남기셨어요. 네. 수백 번의 우승은 물론이고 경남대학 교수로서 제자 양성도 많이 했고 프로실험 태동의 3파 역도 했고 대학실험연맹 초대 회장도 역임하셨고 정말 많은 일을 우리 실험을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일찍 운명을 하시는지도 모르는 분이 예. 우리 학상 김성률 장사입니다. 업적을 기리는 대회가 또 학산대 전국 장사실험 대회인데요. 두 번째 판 서로 탐색전 다시 들어올립니다. 돌려보는데요. 자, 버티고 있는 윤서진. 자, 아직까지 배지기도 좀 설리긴 배지기이기 때문에 체력도 부족하죠. 기술의 숙련도도 부족하죠. 방 같은 경우에는 왼배지기가 들어갔습니다. 완벽하게 왼쪽으로 들어가서 상대 중심을 당겨 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근력을 가져야 되는데 네. 모두 다 조금 부족한 그런 면을 보여주는 우리 신입생 간의 대결이 좋습니다. 자, 그대로 아 윤석열 선수가 지키면서 밀어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2대 0을 만들어주면서 2대 1로 앞서는 울산 강남고등학교. 중학교 시즌에는 성적은 강병호 선수가 더 좋은 성적을 거양했었습니다만 네. 이제 1년이 지나면서 윤서진 선수도 많이 컸죠. 성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1학년 선수이기 때문에 긴장되기는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그렇죠. 네. 완벽한 배지기가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같이 발만 들어가서는 중심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또 놓치지 않고 바로 밀어치기로 응수하는 윤서진 선수였죠. 네. 고등부 선수들은 계속 기술에 대한 세비남을 계속 잡아가는 성장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자, 경장급 패했습니다만 소장급과 청장급에서 홍동현, 윤서진 선수가 승리를 거둡니다.